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경남도지사님 축사 있겠습니다. 예, 안 오셨고요. 경상남도 의회 의장님 축사 있겠습니다. 안 오셨고요. 자, 경남의초 회장 조보현 회장님 축사 있겠습니다. 안 오셨고요. 예. 국제 아마추어 마술 콘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제가 계란을 계란. 예, 보이시나요? 계란. 딱딱한 나무 계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머니에 잘 넣어줄게요. 여기 잘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요, 넣는 것도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쉽게 주면 돼요. 네, 있죠. 우리 친구도 한번 만져볼까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다행히 만져볼까요? 자, 있죠. 자, 첫 번째 마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계란이 놀랍게도 사라지는 마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불을 죽으면 사라집니다. 와, 사라지겠구나. 와, 사라지겠구나. 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교체. 의심하지 말라. 마술사들이 의심하면 어떡해. 마술사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혹시 계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겨드랑이 있다 생각하세요. 아, 근데 겨드랑이 없어요. 반대쪽 겨드랑이. 아, 반대쪽 겨드랑이. 반대쪽 겨드랑이도 없어요. 겨드랑이 없어요. 아,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내려놓으시면 신호와 함께 겨드랑이에 있는 게 아니고 계란은 주머니에 있어요. 뭐지? 신기하면 박수 나. 아, 신기하죠?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 또 의심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만져보세요. 잘 있죠? 계란이다. 우리 친구 한 번 더 만져볼까요? 만져봤어요. 있지? 네,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요, 신기한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큰 박수와 환호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마술사분들도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신기한 장면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렇게 박수. 실제로 여러분들 마술을 할 때 박수 환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술사분들 하실 때. 자,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잡으세요. 진짜로 사라지는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순식간에 하나 둘 훅 하면 신호 함께 사라지게 돼요. 와우, 와우, 사라지게. 의심하지 말라니까. 사라지게 돼요. 와, 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의심. 보통 이렇게 마술하면 옆 사람을 이렇게 속닥속닥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고 있죠, 맞죠? 혹시 여러분들 계란이 어디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뒷주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친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의심을 내려놓는다면 진짜 계란은 주머니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와, 신기하면 박수 나야겠죠. 와,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마지막은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가죠. 있어. 네, 한번더 해보시죠. 자, 좋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자, 배경이 바뀌는 마술이에요. 자, 배경이 바뀌는 마술. 화면에서 계란 나오면 이제 그건 마법. 자,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진짜 마술이에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불어주면요, 계란이 투명해져요. 와우. 대박이야. 아, 여기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라져. 이거 완벽하게 날아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보이세요? 가운데 여기 안 보이세요? 저기 여기 안 보이세요? 아, 여기 안 보이세요? 어디요? 아, 지금 안 보이시면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그러시게 되고 계란은 여기서 나타내는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계란 마술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술사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마술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술사분들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첫 번째 배다인 마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큐티 뽀짝하고 귀여운 새내기 마술사라고 이렇게 본인을 직접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술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뽀짝하고 귀여운 새내기 마술사 배다인 마술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배다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마술은 예언하는 마술입니다. 먼저 이 동물 카드를 이렇게 맞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카드를 두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6까지 아무 숫자 하나 말씀해주세요. 3! 네, 3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벌이 걸렸습니다. 네. 이 벌을 저는 사실 벌이 뽑힐 거를 예측하고 여기 안에 실제 벌을 넣어뒀어요. 윙벌? 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봉투였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 봉투와는 표정이 맞으세요? 진짜 벌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두 번째 할 마술도 예언 마술입니다. 네. 먼저 요 이렇게 잘라진 카드를 4 곱하기 4 모양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네. 필요한 거야? 앞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이렇게 카드를 아무렇게나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드를 아무렇게나 뒤집어 줬습니다. 네. 1번은 여기서 이렇게 접는 거고요. 네. 2번은 여기서 이렇게 접는 거고요. 네. 3번은 여기서 이렇게, 4번은 네. 여기서 이렇게입니다. 네. 1번에서 4번까지 아무 숫자를 말해주세요. 2번! 그리고 1번. 그 다음 뭐 할까요? 3. 3번이 뭐일까요? 이거. 네, 그 다음 4. 4번. 그 다음 뭐 해볼까요? 4. 2. 2요? 이가 뭐예요? 저렇게 비대수요. 거기 분들이 네, 더 잘하시네요. 그 다음 3이나 4. 3. 3이요. 3이 이거잖아. 네, 그럼 이렇게 앞뒤가 나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앞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보여주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앞 뒤 앞 뒤 네. 뒤, 그리고 나머지 다 앞입니다. 네. 그 뒤에 조각이 4개가 나왔습니다. 4 클로버가 나왔고요. 네. 이거도 4 클로버예요. 오. 이것도? 이건 뭘 보겠나요? 4 클로버. 정답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4 클로버가 되는 마술이고요. 우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봉투는 사실 예언 봉투라서. 네. 여기도 다 클로버. 이번에는 또 다른 맛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4 곱하기 4 모양으로 놔둬주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뒤집어주도록 네. 할게요. 아이고. 그거 뒤집는 거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 맞아요? 네. 웃으면 안 됩니다. 외우지 못할 것 같은데요. 뭘 뒤집고 뭘 펴는지를. 아빠가 제일 의심 안 하셨어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 퇴장당합니다. 자, 이번에도 1, 2, 3, 4를 말씀해 주세요. 3. 1번이 1. 1번. 그 다음 3번. 거꾸로 해보자. 2. 2번이 2. 4번 이렇게 또다시 앞뒤가 나눠졌어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번에도 4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 네. 제이 하트가 나왔고요. 네. 이거도 제이 하트가 나왔고요. 네. 이거도 제이 하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제이 하트. 설마. 맞습니다. 우와. 왜? 왜? 괜찮습니다. 이거는 예언 봉투라서 이렇게 하나 틀린 것까지. 자,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있는 거 그대로 해서 훨씬 더 재밌고 신기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해서 높아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마술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야 어떻게 해서 가르쳐줘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제 마술사는
임지민 마술사고요. 임지민 마술사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해리포터에서 막 졸업한 호그와트에서 막 졸업한 마술사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술사입니다. 어제 호그와트를 막 졸업한 마술사 임지민입니다. 여기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으십니까? 자, 노래 틀어줄게요. 통 주사위. 주사위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비둘기. 없었습니다. 주사위 말고? 정답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 이 안에 빨간 색깔 공이 들어있습니다. 네. 예, 빨간 색깔 공이 들어있어요. 근데 방금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은 상자 안에 큰 상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맞네. 네, 들어가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꺼내볼게요. 여기 안에는 어머! 놀랍게도 노란 색깔 공이 들어있었습니다. 다 온 것 같다, 이런 거 할 때. 그럼 또 작은 상자를 큰 상자 안에 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또다시 열게 되면 파란 색깔 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공이 세 개 있었습니다. 어머. 와, 감사합니다. 박수! 자, 두 번째 맛을 이거 누구 한 명만 나와서 카드를 좀 골라. 저요? 내가. 아, 수영만 보래. 저기 일로 와. 수영만 보래. 관객들도 보여줘야지. 자, 우리 마술사 빼고 다 확인해 봅시다. 아, 마술사 빼고 다. 마술사 빼고. 네. 자, 어떤 말인지. 이거래요. 자, 관객이 뽑은 카드의 나사가 풀리게 되는 마술이라고 합니다. 나사를 잠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다고 지금 다 두웃음이 나오지. 아니 노래. 노래가 아 노래가 없어서. 자, 그리고 얘를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네. 자, 텔레파시를 한번 써주셔야 돼요. 무슨 색깔 뽑았는지. 무슨 색깔 뽑았는지. 아, 눈뽑을 하지 마시고. 눈뽑을 하지 마. 일단 됐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빨간색 맞춰져 있습니다. 네, 빨간색 네. 잠겨져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도 잠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노란색은 풀려 있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춤 카드 노란색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술사를 제가 소개하기 전에 또 제가 간단하게 동전 마술을 이번에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동전 본 적 있으신가요? 500원인가요? 이 동전이 하프 달러라는 동전입니다. 하프 달러 미국 동전입니다. 네, 미국 동전. 자, 수아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네. Can you speak English? Sorry. 자, 동전 한번 만져보세요. 자, 우리 파이널 먹어야 돼. 자, 미국 한번 만져보세요. 자, 이거는 케네디 하프 달러라는 실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동전입니다. 네, 한번 넣어주시고. 미국에서 왔을 때 마사지 조금 흔들리셨어요. 자, 실제로 제가 미국 관객은 처음 봅니다. 제가 마술을 십몇 년 했지만 미국 관객은 처음 봅니다. 자, 국제적인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동전 4개를 이용한 마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미국 관객 잘 보셔야 돼요. 자, 영어로 할까요? Watch please. 네, 동전 4개와 컵을 이용한 마술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자, 왼손에는 동전 몇 개 있죠? 네 개 있죠? 자, 이 동전 4개와 컵을 이용한 마술인데 잘 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슝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동전 하나, 여기는 동전 3개입니다.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전이 막 날아가는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동전 3개,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특이하게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동전이 2개가 되고요. 여기도 동전이 2개가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미국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죠?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동전 2개 2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잡으셔야 돼요. 하나를 뿅 날려주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동전
하나, 둘, 에? 세 개가 되고요. 그죠? 동전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동전 4개가 있습니다. 자, 동전 4개. 자, 동전 4개 중에서 저도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컵을 이렇게 잘 덮어둘게요.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를 잡아서 부러지게 되면 동전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지기만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확인하게 되면 동전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동전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마술사도 저한테 요청이 조금 있었는데요. 세 번째 마술사는 가장 어린 최연소 마술사고요. 가장 타이틀이 심플한 마술사입니다. 응애 마술사라고 소개를. 자, 세 번째 마술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애 마술사 임유민입니다. 응애 임유민 아저씨. 통이 보이죠? 네. 이거를 열어요. 안에 또 작은 통이 있어요. 여기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주사위예요. 네. 이거 한 병 나와서 이거 문제인. 미안하니 나와서 여기 문제 있는지 봐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이렇게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숫자 보이게 넣어봐. 그래서 뚜껑 닫으면 돼. 자, 숫자 고르면 한번 보여주세요. 수아가 골랐던 숫자 언니한테 보여줘. 자, 손가락으로 숫자 뭐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네. 좋아요, 좋아요. 다시고 네, 다 했습니다. 있지? 있어요? 네. 있지? 나는 그걸 소리를 듣고 이걸 맞출 수가 있어. 소리도 뭐예요? 이때 소야. 이거를 꽉 닫아봐. 소아 꽉 닫아봐. 그랬지? 소아가 선택한 숫자는 동전 안 가져왔어. 아, 동전. 혹시 동전 빌릴 수 있을까요? 준비했어. 예, 관객들한테, 관객분한테 동전 빌려보도록 할게요. 파란 종이 열면 노래가 나와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나와. 노란 종이가 나오고 그 안에는 초록 종이, 그 안에는 또 빨간 종이. 네. 이쪽에다가 동전을 넣을 거예요. 네.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어요. 네. 초록색도 닫아서 뒤집고, 네. 노란색도 닫아서 뒤집었어요. 네. 그리고 얘를 그냥 신호를 주면? 신호를 주면 노란 종이 나올 거. 네. 설마 어떻게 된 거야? 네, 설마. 자, 뒤집어. 또 빨간 종이 나올 거. 네. 없어졌어. 와, 감사합니다. 생기게 해줄 거예요. 네, 저 그걸 알려줬어요. 다시 뒤집었어요. 생긴 게 하는 건 모르자 해야지. 아, 우리 언니 너무 좋은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요. 너무 작은 손이라서 다시 돌려주나. 뒤집어요. 100원짜리 했는데. 얘는 놔두고 신호를 주면 신호. 아, 신호가 강력합니다. 짤 거 보이네요. 신호. 빨간 종이. 네. 100원입니다. 자, 동전 맞습니다. 자, 여기 동전 있는데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여기 안 보이세요? 아, 혹시, 보이시는 분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요. 아,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신호를 주게 되면 동전을 실제로 이렇게. 네. 동전 이렇게 나와요. 와, 신기하죠? 자, 동전을 한 10년 동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와, 저게 더 신기해. 아, 이게 더 신기해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거 있단 말이야. 자, 이 동전을 이용해서 한번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면 500원짜리 뒤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
자, 그래서 이 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학이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부러지기도 하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사라지기만 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시 잡고 이렇게 심어주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동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다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제가 문질러주면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오, 신기하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슝! 팍! 던지면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제 허벅지에서 이렇게 와 나타나게 돼요. 와, 진짜 신기하죠?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전인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제일 큰 동전으로 맞추게 되네요. 동전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쉽게도 다음에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동전을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에 마술사로 올랐다고 사기친 마술사 하연우입니다. 저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사기친 마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처음은 간단한 마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세요? 신호등. 신호등 맞습니다. 자, 자, 이 신호등 공이 있죠? 자, 만져보세요. 네. 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 여기 중에서 무슨 색 좋아하세요? 노랑. 나 노랑색. 노랑을 먼저 묻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초록. 네. 초록. 빨강. 노초빨. 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 자, 천천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초록색 먼저 넣어볼게요. 초록색, 빨강, 노랑, 초노, 초노, 빨노, 빨. 네. 한 번 더. 흔들어주면. 초노, 빨. 응? 바뀌었네. 초노, 빨이었는데요? 초노, 빨이었는데. 둘 다 바뀌게 됩니다. 와!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마술 한번. 혹시 동전 있으신 분? 네. 몇 개 저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네. 자, 여기다가 사인도 한번 해주세요. 사인도. 아, 맞다. 100원. 아까운 동전. 자, 있습니다. 여기는 사인된 동전이 있습니다. 자, 저의 친구 마법의 봉투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어디다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이거는 바닥이고 있잖아. 실수했어요. 자, 당신들의 기억을 지우겠습니다. 자, 당신들의 기억이 지워졌는데 잠시만요. 자, 여러분 못 본 겁니다, 이제. 못 본 겁니다, 이제. 잠시만요. 못 본 걸로 쳐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간적인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좀 더 다시 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 단계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영상 편집하듯이. 자, 앞에 컷 하고. 뒤로 돌아주세요. 아, 저희가요. 저희가요. 눈 감으면 안 돼. 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고민할 때. 아니잖아. 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저는 실수할 때 이제 고객한테 뒤로 돌아달라고 해요. 아, 너무 웃겨. 됐네요. 자, 다시 기억을 되돌아오세요.
됐어요. 자, 자 여기 안에는 만두가 들어있어요. 자 만두, 만두를 빼볼게요. 만두찜기 아니야? 만두찜기 그래. 어? 왜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다가 검은색 봉투가 있습니다. 주머니. 잠시만. 왜 잠시만? 너무 긴장했다. 보이고. 아 자기야 기억 되돌리는 장치가 떨어졌어. 앞에 기억 다 날 것 같아요. 자 기억을 다 내고 자 시간이 멈췄어요. 연습할 때도 이렇게 안 해요. 동전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 있는데 설명을 해줘야지. 동전? 네 있어요. 자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열어보게 되면 자 그게 동전입니다. 사인한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끈, 실 조금 우리가 고급스럽게 미국식 발음은 러프라고 하는데 아 저 비슷했어요? 아니야 한번 해주실래요? 러프 어떻게 해요? 러프 로프 어떻게 해요? 어디 읽어?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이번 마술은 rope and card 마술입니다. 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카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카드는 스페이드, 클럽, 하트, 다이아몬드라는 네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카드 중에서 자, 우리 유학파 친구 하나만 지나가다가 하나 톡 찍어주세요. 손 딱 대면 돼. 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보여줘. 자, 돌아있겠습니다. 다이아인가? 자, 확인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유학파 친구? 하나 더요. 여기 넣어주세요.